같이 즐기는 걸 되게 추구하고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솔직히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오늘 하시는 거 보고 이어나갈지 오늘로 끝이 될지 네, 참여도를 보고 교육생의 자세를 보고 한번 열심히 임해주시고 자 서로 상호하는 얘기 자 일단 인사하면 반갑습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육의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 네. 오늘 교육의 포인트는 무조건 기본기예요. 기본기만 네. 네, 일단 저번주에 한번 같이 찾아봤는데 날림으로 축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기본기 위주로 하고 차차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선배님이랑 하고 있으니까 보고 믿고 따라주시면 조규에서 웬만하면 다 에이스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 러닝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볼은 한 군데로 다 볼 여기다 다 집합 자, 다 같이 좀 오실게요. 자, 여기 날이 좀 있어.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보니까. 자, 야, 자, 저쪽 보고 다시 서서 저쪽 보고. 네. 자, 러닝을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러닝은 뒤꿈치 먼저 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 중에 우리가 이제 현역들이라고 하면 90분 동안 계속 뒤꿈치를 뛰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쉴 때는 무조건 근육을 쉬게 해줘야 돼. 리커버리가 돼야 되니까 런닝할 때는 항상 뒤꿈치부터 네. 기본 다 아시죠? 자 하나만 저기 갔다 올게요. 코까지 자 같이 런닝.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코 힘주고 하기 들어야 돼. 앞에 전방 보고 뒤꿈치부터 자 선 숙이면 안 돼, 숙이면 안 돼. 전방 주시해, 항상 기본. 발 끌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상체, 시선은 전방. 잘 하시는데 런닝도 상체 들고 상체가 흔들리면 안 돼. 코 잡고 이게 기본이야. 이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뛰신 이거 안 돼. 운동 안 돼. 항상 코 잡고 상체 고정. 자, 한 번만 코 상체 고정 코 힘주고 하지만 뛰고 똑같이 코 잡고 전방 나오세요. 뒤꿈치 뛰고 뒤꿈치 뛰고 하프까지만 턴 뭔가 뒤꿈치 나는데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데 벌써 터진 거야? 이게 지금 한 게 러닝 기본 네, 항상 이거 몸에 배야 되고, 자,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뒤꿈치 땄어요. 이제 발의 감각을 다 살려줘야 돼요. 꽁 차기 전에는 항상. 자, 나올 때, 자, 아웃사이드로만 걸어서, 자, 옆에 날이 닿는다 생각하고, 자, 스톱, 펌. 자 이제 안쪽 네.
네, 눌러야 돼. 눌러줘야 돼. 안쪽. 자, 오케이. 터. 자, 뒤꿈치로만. 자, 뒤꿈치로만 앞으로. 머리가 땡기실 겁니다, 이제. 아프지? 자, 상체 숙여지면 안 되고, 코 힘주고. 오케이, 뒤꿈치 띄고 러닝. 띄고 러닝, 상체 고정. 오케이, 또. 자, 역시. 이거 이제 항상 운동하시기 전에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 왔을 때 그냥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해주고. 그냥 이거 부상도 방지돼요. 자, 이제 반발. 자, 여기 집합, 일로 와주세요. 자, 나 잔발 모른다, 손. 몰라? 그럼 나머지 다 아시는 거네? 자, 자, 순차적으로. 자, 모르시는 분 빼고. 자, 모르시는 분 있죠? 사이드 스텝 모른다. 아, 사이드 스텝 아, 알아? 자, 사이드 스텝 모른다. 아니, 해본 적 있다. 없다. 자, 15 보여주세요, 15. 골짜기 15. 사이드 스텝. 예, 네, 그쵸. 네, 고. 오케이. 자, 잘하셨죠? 네. 자, 지금, 자, 이대로, 본 것대로, 자, 시작, 나가보세요, 한번. 그다음부터 잡아드릴게. 자, 다 같이. 나오세요, 쭉쭉.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창영이 왔네. 안 되는데. 창영이 와. 어. 뒤에서 자꾸 똥침 넣는데, 앞에가 느린데. 준영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빨리빨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몰라도 돼. 자, 창영이까지 한 바퀴 돌면 끝. 오케이, 스톱. 네, 좋게 나갔어. 자, 우리 지금 잔발을 쳤어요. 우리 러닝할 때 방금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상체 고정, 코. 네. 지금 보면 상체가 고정이 아무도 안 돼. 나중에 이제 애들 가르치실 때도 용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상체 고정 간결하게. 상체 흔들리나요? 네. 요게 중요해요. 요게 포인트예요. 사이드 스텝은 요게 포인트. 코 힘주고 상체 고정. 보신 대로 한 번만 나와볼게요. 네. 간결하게, 간결하게. 전방, 시선 전방. 어, 좋아. 팔 최대 붙이고. 간결하게. 아니야. 엑스맨인데 이거? 어, 굿. 뭐가 중요한지 아셨죠? 지금 처음에 본인이 했던 거, 상체. 이러면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코어가 못 잡아주면 부상도 와요, 잘못하면. 몸싸움은 언제나 축구는 무조건 몸싸움이 나오는데, 코어 못 잡아주면, 중심 못 잡아주면, 밸런스 무너지면 바로 다 부상. 그리고 다음 동작이 안 나와. 그 코어라고 하면 배 어디 부분을? 배꼽 쪽. 이동을 줘야 돼요.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축구에서 기본 중심을 뭐 잡아라. 항상 여기.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하체. 중요하게, 항상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자, 좀 전에 똑같이 갈 거예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할 필요 없어. 배운 것만 그대로. 상체 전방 주시. 자, 한 번만. 빨리 할 필요 없고. 반 나가면 다음 분 나오죠. 반. 천천히 전방 주시. 코 힘주고 있지 말고 상체.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손 올려. 팔을 나중에 애들 이제 할 때. 간결하게. 뒤꿈치 찍는 거 아니야? 앞꿈치, 앞꿈치로. 이거는 캬바레 온 거야. 뭘 이렇게 이쁘겠죠? 나머지만 더 나갈까? 나머지만. 내가 지금 웅골이한테 왜 갈까? 왜 가는 걸까? 씻어. 야, 자주 스텝 많이 좋아졌다. 어. 안 되는데 처음에 그래서. 웬만하면 언제밖에 힘주고 고정. 스텝이 너무 커. 짧게. 호흡하고 호흡해야 돼요. 자, 사이드스텝 모르겠다. 손 자신 있게 모르겠다. 네. 자, 세 분만 앞으로. 네, 해볼게요. 시작. 사이드스텝. 네, 사이드스텝 좀 전에 했던 거. 네. 아, 이, 아, 이건가? 네. 잘하시는데 손과 다음. 네. 오케이, 열해. 오케이, 열. 나와. 일단 둘이, 일단 둘이 내가 개인 레슨. 사이드 스텝. 네. 자. 왜 이렇게 덥지? 엄청 높아. 기온 자체가 높아. 자. 어려워요? 아니요.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네. 모든 사다리 스텝, 모든 축구 기본 다 포, 전방. 네. 간결하게. 자, 두 번씩만 나올게요. 네, 뒤꿈치 빼고. 뒤꿈치, 당연히. 러닝 빼고 무조건 다 뒤꿈치 뛰고. 간결하다는 의미가 어디? 팔이 크거나, 폭이 넓거나. 그거에 반대다. 전방. 시선 전방. 굿. 시선 전방. 굿. 원속 좋아. 좋아. 뒤꿈치가 닿잖아 지금. 팔을 최대한 간결하게. 이거 시선 전방. 크게 흔드는 거는 스프린트용이야. 스프린트용. 그거 아니야. 무릎 높게 들지. 너무 높게 들지 말고. 짧게. 무릎을 높게 들지 말고. 오케이. 잔발이야 잔발. 판에 맞춰서 하자. 아, 자세 좋아. 방캉춤인데 이거. 아, 창렬이 왜 이러냐? 창렬이 있다. 따로 훈련을 하나? 창렬이 열해. 자, 한 바퀴 넘으면 끝나요. 몇 분이죠? 지금 시간? 14분 지났으니까요. 14분? 현재 14분 경과. 한 12분 정도 됐겠다. 아까 앞에 스피치 때. 물도 마시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열해. 됐어. 자, 물 마시고 갈게요. 많이 마셔야 돼, 많이.